혹시 아 뭐야 됐어 한번 들어보죠. 안 들리는데. 아 근데 아 네 번째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 말 없이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부처님한테. 내가 부처님한테. 18대 때 나왔어요. 그때 7명 됐을 때 우리가 처음에 괜찮으셔요? 좀 얼굴 색깔이 좀 대단히 안정. 그래요? 네. 신수염이 나시니까 더 걱정돼요. 아니 진짜 어제 본회의장에서 쉬시라고 20일 일간 해보니까 건강이 상하면 안 되니까 건강이 안 좋은 저 보통 사람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을 또 하면은 바로 병원 가야 되거든요. 일주일 버티기 쉽지가 않아요. 감옥에서 단식할 때 제일 힘들어요. 감옥에서는 지방이 축적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면은 사흘 지나면 죽겠더라고요. 몸이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밖에 나와서 살 찐 상태에서 단식하니까 괜찮아요. 우리 저 예명 대표 살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힘들 때 굉장히 힘들 때 날씨 때문에 또 이거 텐트가 준비 지금 받은 적이 근데 단식을 여름에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겨울에 하면 단식을 하면 추워진다고. 여름에도 추워. 저는 이 친구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시민들은 주로 뭔지 자주 뭔지 많이 오시나요? 점심도 많이 오시나요? 저녁이 많이 오시나요? 저녁 때 충분하죠. 저녁 할 수 있는 저녁이 많이 오시나요? 이거가 끝나. 그때 20일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 되면 들어야 되잖아요. 누워야지. 앉아서 못할 텐데. 우리 구의원이 굉장히 건강했는데 5일 만에 축구 와서 왜 그러는지 당뇨가 있어갖고 일주일 자기가 한다고 했더니 5일 만에 깜짝 놀래 병원실을 갔더니 당뇨가 있는데 조심을 하지 않고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벼락을 한순간에 축구 와도 되니까 한순간에 구청 마당에서 구현들 지난번에 세종문화회 갔기 때문에 릴레이 단식을 했는데 보통은 열흘씩을 하는데 한 친구 아주 건강한데 5일 만에 깜짝 놀랐어요. 당뇨는 안 돼. 꿈에 피장 하셨을 때 했던 그 생각하면 벌써 몇 년이 지났네. 7년. 네? 7년. 그렇죠? 이제는 60년이면 1년이 될 거 아니에요? 시대가 아니고 햇빛이 이종석 씨, 저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하고 선해성 차관하고 통일부 관련한 소식을 있었어요. 우리가 비전이 있네. 어서 오십시오. 통일부 시민. 근데 나야지. 네. 이쪽으로 수사령관 그 여기 각서는 국정원 괜찮아요. 초례석 장관 주목 인사 좀 보지. 저쪽에 조연 의견 있잖아. 조연 잠깐 앉으시죠. 아니. 행사하면 나라가 군정부 상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호 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주인 행사하면 나라가 뭡니까? 기반 망한다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너무 위험해져 있습니다. 더위에 좀 덥네요. 좀 대표님 정신력을 견디시는데 대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무엇보다도 전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무력의 분쟁이 일어나면은 오늘날의 평화, 번영이 전부 몇십 년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직사할 정도의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한반도가 아시아의 발칸이 될 가능성이 많죠. 완전히 지금 군사 대결로 남북관계 단절도 지금 너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수록 또 위기관리 차원이든 우발적인 충돌 방지든 대화가 필요하고 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채널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이게 너무 단절되니까 오래돼서 빨리 그걸 좀 정상화하는 그런 쪽에 정부가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국회에서도 하여튼 그런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 채널을 좀 일단 만들어서 대화의 물꼬를 좀 트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험에 빠지고 또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야당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단 하나의 의견도 들어주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대표님이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너무 안타깝고 또 지지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까요.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시라는 말 자체가 사치입니다만은 지금은 정신력을 받으시겠지만 잘 보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있습니까? 예. 약간 뒤에 사람들이 또 건강 잘 챙기십시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어떤 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잘 견뎌주십시오. 박수를 하나 한 번. 예. 여러 가지 어수선하지만 계속 대표님께서 중심을 잡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히셨으니까 시간도 싸움에서만 이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건강 잘 챙기신 것 같아요. 대표님 같은 잘 챙기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시오. 같이 힘내십시오. 그렇게 좀 내주십시오. 자, 그럼 또 이렇게 인사. 네, 끝날게요. 네. 한번 가겠습니다. 자, 대변인. 나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힘내시고 몸 조심하십시오.
봅시다. 웬만하면 나한테,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손 대신. 저 익산에서 왔습니다. 익산에서 왔고요. 도민들하고 우리 당원들께서, 연락 당원들께서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겠습니다. 예. 할 말은 가능하면 메모를 하라고 치고, 그한테 웬만하면 말하지 말라고. 네네. 여기 좀 당직자가 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예. 또 가능하면 한 명 한 명 하지 말고 보고 외치거나 웬만하면 얘기는 좀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누구 앞에 사람 사진 찍고 여기 남지 말고 여기 옆에 사진 찍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기는 왜 저기다 대기를 시킨 거 같아요? 네? 저 왜 저 저 앞에다 대기를 시킨 거 같아요? 아, 저분들이? 왜 속에 돼요? 진짜 챙기셔야 돼요. 진짜. 의심한 건가? 나 올라오시잖아요. 저 앞에서 이쪽으로
가만히 있도록 잘 되고. 예대변이 있어. 내가 말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말을 듣는 게 어렵습니다. 또 신경 써야 되고. 네, 이렇게. 귀가 울려야 되죠. 말씀 안 하시긴 하세요. 안 하는 것까지는 좀 그런데 짧게 하는 거. 짧게? 안녕하세요. 전에는 상가를 쓸 때 가서 뵙긴 했는데 오래 갈 바에 와서 잘 보실 수 있지. 아니 그냥 완전 오는 거 아니에요.
듣자, 듣기는 하잖아요. 충격이 좀 안 되죠. 근데 제가 김희선 전 의원의 남편 되는 당독이고 또 대학 후배 되시고 그래서 여기 왔자님에 인사차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하셨는데 굉장히 간지럽게 뽑은 분이야. 이 나라 이기적으로서 나와보세요. 네, 나와보세요. 고맙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건 아니고 머리가 울려서 귀가 안 들리기 왜 안 들려요? 머리가 울린다. 이 아들이에요? 속이 상하지 않다가 내가 나이가 말만 좀 못쓰면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저새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앞에 좀 친구 같아요. 인정 내고 수별이 돼가지고 저희는 참 나중에 끝날 땐 너무 좋은데 마이크에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귀가 울리셔서
어제보다 더 수축해지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날씨가 또 더워지니 좀 괜찮아져야 돼. 나 봐.
누가 나를 개인과 나라를 구하는 10분 간격을 한 번씩 하든지 10분 간격? 뭐 그런 것 같은 연구를 해보세요.
하고 괜찮은데? 그때도 괜찮았어요? 네. 물로 떨어지잖아. 시원해졌어요. 됐어요.
우리 현장에 일로 오세요. 지난주에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어서 국제 상업훈련도 좀 세계 최고에 다녀왔습니다. 중요한 해결사항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에 대해서 국가들의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많았습니다. 지금 서울장 국제 하나씩 있었는데, 화이팅 이재명 방. 아니, 근데 이거 목소리 낮추셔야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고민전 최고위원하고 방송을 조금 보겠습니다. 어때요, 요새? 잘하고. 그래? 이재명이 이긴. 제가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야 민주주의가 이긴. 이게 대한민국이 국민이 이긴. 그때 민주당도 살아. 국민이 이겨야 저도 살겠죠. 아, 국민만 생각하면 이긴다. 일주일이 넘을 때가 제일 힘든데 조심. 어제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힘이 많이 됐어요. 저는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표 반드시 못하게 나라와 국민만 생각해서 이겨야 그 속에서 민주화 말이 됩니까? 그러게 1년 반만의 국가 재난시대 민주주의, 서민권, 남북관, 외교관, 총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통, 조정, 통합의 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 고집, 분열의 정치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 언론, 진보 세력을 싸우자.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의 원천이 어딘지를 어제 통일부 장관 발언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무정부 상태가 반헌법적.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 듣고 이건 진짜 전체주의적인 완전한 그분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원으로 공산 전체 세력. 아니, 헌법을 부인하는. 전체주의자. 전체주의자. 어쨌든 총리가 헌법 1조 1항이 뭔지도 답을 못한다는 것도 놀랍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대통령과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 보니까 그 전제가 내가 국가다. 전제? 네. 내가 국가이기 때문에 나에 반대하는 거는 반국가적인 거고, 그래서 싸운다. 이렇게. 근데 어제, 통일부 장관 발언에서 그게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라이트 그 똑같은 논리로 지금 중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권민정 최고위원회 뭐 방송 안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단하다. 루이 14세 짐은 국가다. 네 맞습니다. 이거밖에 없어. 짐이 국가다. 1945년 이전에 일본 천황과 같은 분이 월드상 국가를 하고 일본 천황 그러나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때도 살았어요. 국민이 이겨요. 그런데 오늘 권민정 최고가 좋은 얘기 이 총체적 이재명 대표가 기폭제가 됐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 거죠. 좋은 스타일입니다. 근데 아까 전두환 말씀을 하셨지만 전두환은 폭력적인 지배를 해서 국민들이 그 모습을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을 존중하는 척이라 됐는데 이제는 대놓고 국민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주권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겪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독재자들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은 했지 않습니까? 루이 14세가 대통령이니까 국가는 짐이라니 짐이 곧 국가니까 그래도 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도도히 좋은 방향으로 흘렀어요. 한 반면을 툭 잘라보면 추잡했어요. 지금의 국권 아니냐 이깁니다. 그러니까 절대 국민이 살아났을 때
이재명이 이겨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긴다. 불소 시계라도 되면. 아니, 지금 현재 타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재명의 단식에서 김대중의 단식을 본다.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가 단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의 단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깁니다. 신념을 가지고 이기고 많은 국민과 의원, 당원들이 뭉치고 있죠. 잘했어요. 어려워지니까 말씀드리면 줄이고 일주일이 넘으면 힘들어져요. 오늘 제가 말 제일 많이 했어요. 기장군 전국을 지도자들도 다 나갑니다. 어쨌든 국민들 사이에 전 제일 우려스러운 게 너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을 아주 오랜만에 겪어보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총칼로 혁명은 박정희 전두환보다 훨씬 악독한 폭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항하지 않는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은 아니고 악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겨놓으신 박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라. 이걸 해. 그래요. 진짜 큰 힘이 되겠다. 아이, 저는 하죠. 해야죠. 막내 대표님 박부채 따라가는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재명. 제가 등산 가서 철근을 둘 박았다가 13개월 만에 한 열흘 전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근은 제거됐지만 저는 순산 갔습니다. 철심은 제거했지만 입심은 못 봤습니다. 파이팅! 이재명! 박지원 화이팅.
대표님, 저는 강원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힘내십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잘 가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앞에 카메라 대하고 의자 좀 치우라고. 카메라 대하고요? 저 카메라 대하고 의자 좀 치우라고. 카메라 대하고 의자 좀 치우라고.